안녕하십니까. 외과 전문의 이향민입니다. 오늘은 다발성 피진항종의 수술을 좀 보여드릴까 해요.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발성 피진항종이라는 거는 피부 안에 정상적으로는 모공이나 땀구멍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피지, 기름을 분비하는 피지샘이 있습니다. 그 구멍 안쪽에 있는 피지샘이 막히면서 주머니를 형성하고 그 안에 버터 녹인 것 같은 기름이 꽉 차 있는 그런 거를 피지 낭종이라고 하는데요. 그게 몸 안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씩 있는 거를 다발성 피지 낭종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제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사실 옛날에는 그런 혹이 낭종이 있을 땐그 위에 피부 절개선을 이만큼 넣고 그 안에 있는 주머니를 도려내듯이 제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수십 개, 수백 개의 흉터가 많이 남기 때문에 요즘에는 피놀법이라는 수술 방법이 개발이 돼갖고 아주 작은 주사바늘 정도의 작은 구멍만 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안에 차 있는 기름을 짜내주고 남아있는 주머니를 작은 그 구멍을 통해서 거꾸로 끄집어내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. 이 수술 방법은 사실 흉터가 거의 남지 않고 통증도 별로 없는 아주 훌륭한 수술 방법이고요. 피진항종이 너무 작을 때는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게 한 4, 5mm 정도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다 제거가 가능합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제가 직접 수술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잘 보셨나요? 보셨듯이 구멍을 내주고 손으로 압출해서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주고 그 짜낸 기름 안쪽에 남아있는 주머니를 아주 얇은 포셉을 넣어서 그걸 끄집어내고 주머니를 완전히 제거해주면 되는 그런 수술입니다.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손쉽게 그리고 흉터가 거의 없이 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고 혹시 다발성 피진낭종이 있으시다면 이런 피놀법으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